네, 지금부터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업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업 포럼의 주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사회적 기업의 현안과 과제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랙리스트 방지와 회복을 위한 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자리입니다. 저희 7기 위원회에서는 이 블랙리스트 사태의 문제 해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21년 5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기 시작했고, 이후에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와 회복을 위한 TF를 구성해서 저희 7기 위원회 위원님들과 내부 사무처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TF를 통해서 블랙리스트 문제를 미미하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활동과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후에 22년 6월달에 저희가 소위원회로 다시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기구로 좀 격상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 포럼은 오늘 주제를 통해서 이제 8기 위원회가 새로 들어오고, 새 정부가 과연 이 블랙리스트 사태 문제 해결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담론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마련하는 데 오늘 그 자리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조 발제로서 그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의 의미와 향후 방향에 대해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요. 이후에는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토론자 5분께서 참여를 하셔서 다양한 시각에서의 이 문제 해결과 향후 현안 과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그 플로어에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서로 받고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그 행사를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정관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2015년 국정감사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무거운 시간을 지나오면서 우리 예술계가 겪은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면 위원장으로서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직도 소송 과정을 겪고 있으신 피해 예술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사건이 현재 진행형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단상에 서기 전에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이 어떤 의미인지 숙고해 보았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개인의 가치관과 신념이 부정당하고 국가 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폭력과 억압에 저항한 개인이 있었고, 가치와 신념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피해 사실과 갈등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사회적 산물들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그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우리의 자산이자 원동력이 되어 현재에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사회적 기억을 주제로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을 우리 사회와 예술계가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가고 온전히 구현할 것인지 고민하는 지점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빛을 발할 때 비로소 후속 세대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이
보장될 것이며 사회와 국민들이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준비한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 포럼은 블랙리스트로 촉발된 표현의 자유가 우리 사회와 예술계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사건이 예술계와 우리 사회에 던져준 과제들이 대체 무엇인지 논의하고 기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조발제를 맡아주신 한상희 교수님을 비롯하여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고견을 공유해 주실 토론자 여러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두 경청하고 소중하게 모아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 활동이 예술계 눈높이에 맞게 전개될 수 있도록 기관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최선을 다해 실천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을 기억하시고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와 신뢰 회복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지속하고 계신 블랙리스트 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종관이었습니다. 네, 그럼 기조발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희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시간은 한 40분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건국대 한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뭐 조금 그 긴 이야기를 그 압축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되도록이면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의 아픈 그 역사이기도 하고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힘을 모아서 가열차게 싸워야 되는 그런 우리 시대의 당면 과제일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거 있죠. 역사는 기억이 정하는 거죠. 김승희 작가죠. 수필인데요. 곰은 우리 조상입니까? 아닙니까? 저 맨날 이 질문하는데요. 단군 할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죠. 그들은 왕족이고 지배민족이었거든요. 우리는 지배당하는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단일 민족이 아니죠. 단군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마치 단군을 자기 조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꼭 마치 그거죠. 그 전주희 씨가 그러니까 영국 옥스퍼드에 입학 그 신청을 하면서 나는 로열 패밀리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왕은 따로 있었는데요. 하여튼 기억되지 않는 호랑이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 호랑이의 그 쓸쓸함, 아픔, 고통들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단군 신화를 다시 읽어내야 될 겁니다. 우선 헌법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하버마스가 말하는 헌법 애국주의를 뭐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원래 학자들은 꼭 이딴 식으로 표현하죠. 말하면서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현대 사회에서 하나의 그 국가를 만들어내는 사회를 국가로 통합하는 기본적인 룰이라는 것은 그거는 옛날처럼 그러니까 어떤 그 신탁도 아니고 카리스마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국민 모두가 구구한 역사를 통해서 형성해온 하나의 가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가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헌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 역사에서 헌법이 채택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지난 5000년 이래 우리가 살아왔던 민족 공동체의 어떠한 그 털, 생활털 뭐 이런 것들이 헌법에 녹아있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은 문서적으로는 뭐 다른 데 둘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헌법의 털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회의 사회적 가치의 근원으로서 헌법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 헌법이 말하고 있는 다섯 가지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법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법치주의가 맨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학자들은 민주국가라는 걸 제일 꼭대기에 올릴 것이고 여러분들은 문화국가를 제일 먼저 꼭대기에 올릴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는 있는데요. 이제 돌아가는 거죠. 뭐 시계 방향으로 돌리든 역방향으로 돌리든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어쨌든 법치국가, 민주국가, 문화국가라는 거 뭐 평화사회국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헌법에서 가장 굳건한 틀입니다. 그 이제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가 이제 그 통합진보당 해산시키는 결정에서 우리는 민주공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때 민주공화국은 과연 무엇일까? 입헌적 민주국가라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두 가지 원리거든요. 민주주의 틀에 따라서 다수자가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나라,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나라죠.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이런 다수자의 폭력으로부터 소수자를 보호하는 나라, 소수자의 자유와 인권을 법의 이름으로 보호하는 나라. 요 두 개가 결합된 것이 입헌적 민주주의고 그걸 바탕으로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할 때 그 민주공화국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법치주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벌리면 이야기하는 그런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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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 그 개념이 아니죠. 법치주의의 핵심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법치주의의 또 다른 핵심은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다수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뭐 다수 지금은 다수도 아닙니다만은 그런 정부라 하더라도 그 정부의 이름으로 함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국민이 살아가는 그 다양한 모습들을 자기의 틀에 맞추어서 함부로 재단하고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게 바로 법치주의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뭐 형식은 법이겠지만은 지향하는 바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제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헌법의 중심 가치라는 것이 박정희 때는 분명히 통합이었습니다. 국론을 모아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자. 그 일본이 아르헨티나를 이겼죠. 박수 친 사람과 실망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일본이 다시 지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요. 한국이 가나를 이겼을 때 참 진짜 좀 그래요. 가나는 그 국민들이 월드컵에서 승리하는 것에 목을 맬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지는 않죠, 그죠? 뭐 어떤 사람은 승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치맥 먹는 핑계로 삼았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보기 싫어서 엉뚱한 일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다양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그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그들이 하나의 국가 생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헌법에서 말하는 통합의 중심 가치입니다. 뭐 헌법에서 통합이란 말은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회 통합이라는 점에 있다고 본다면은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적인 그 지향점은 그러니까 이 다양성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어울려 사는 그런 그 모습들 2019년에 그 키워 축제 할 때 그 뭡니까 서울 광장에서 할 때 그 이제 서울시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와서 인사말을 하래요. 그래 쫓아가가지고 무슨 말을 하나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고민하다가 아 옛날에 공자님 말씀에 논어에 화이부동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만은 전부 막 쳐다봐요. 그 새시대의 첨단을 달리는 문화축제 현장에서 구시대 유물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뜬금없는 이야기죠. 근데 암만 생각해도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서로 어울리되 동일함을 강요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에게 나처럼 나를 따라하라라고 요구하지 않는 그런 사회. 그게 화이부동의 사회죠.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군자의 사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건데요. 바로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헌법의 중심 가치, 중심적인 지향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바로 그래서 헌법 전문에도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율과 조화,
조화라는 말을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겠다.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겠다. 조수항 선생님의 상균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는 것은 그 나름의 살아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사회가 그것을 배려한다는 이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모두가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런 사회가 이제 그 뭐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도록 한다. 안전하고 자유롭고 자기의 삶을 자유롭게 이끌어 나가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 나서는, 뭐 행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정체성의 실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기가 지향하는 가치들, 다른 사람의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럼으로써 자기의 존재 이유, 삶의 의미를 구현해 나가는 것, 그게 행복이죠.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또는 1919년 상해 임시정부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만든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문화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 문화를 어떻게 보느냐는 뭐 그 보는 관점에서 따라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다양성, 이 다양성이라는 개념의 가장 밑바닥에는 문화라는 그런 사회 현상이 있는 것이고, 이 다양성을 바탕으로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성을 바탕으로 자유와 인권이라는 것이 형성될 수가 있죠.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것의 그 국가 공동체의 기본적인 뼈대가 이루어진다고 본다면은 문화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헌법 현실에서 가장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참 기분 나쁘게 그 헌법 구조에서 이제 국가는 전통 문화를 개성 발전하고 민족 문화 창달에 노력해야 된다, 문화 국가 조항이 들어가거든요. 이 문화국가조항이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서 도입됩니다. 참 그는 기분 나쁜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당시부터 요 조항을, 요걸 헌법 전문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각 분야, 특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고 구분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의미와 가치를 다루는 영역이라는 점에서는 문화 영역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각자가 자기 나름으로 인식하고 사유하고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이 문화국가라는 개념은 비록 명시적으로 문화국가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은 우리 헌법이 만들어지는 1948년부터 우리 국가의 기본적인 틀로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물론 그때는 일제강점기라는 그 틀 때문에 민족주의가 너무나 강력하게 대두됐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들은 그렇게 많지는 많아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거, 그 이제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임시헌장이 만들어지거든요. 우리 헌법의 원초적인 모습이죠. 그걸 이제 조수항 선생님이 기초를 하는데요. 이 조수항의 상균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각자가 알아서 살아가는 틀이잖아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본다면은 뭐 굳이 그 뭐 전두환 어쩌고 저쩌고 할 이유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화국가라는 개념이 우리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공식적으로 들어서는 것은 1980년부터다. 물론 그때는 뭐 그 포르 야구 뭐 칼라 테레비 뭐 이렇게 하면서 좀 그렇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그 공식적인 출발점은 그때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전통문화, 민족문화 이상한 용어가 사용됐습니다만은 지금 저 조항을 해석하는 틀은 전통문화, 민족문화 이야기하는 헌법학자는 없습니다. 그거 이야기했다고 쫓겨나죠, 요즘은. 그렇잖아요. 그 이제 가장 중요하게는 문화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이 문화의 자율성을 보장하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먹고 살 길이 없더라. 그러니까 그 문화
영역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어떤 그 뭐 생계부터 시작을 해서 문화 창조 활동 또는 문화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그 뭡니까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는 그런 체제. 그게 이제 육성과 지능이라는 그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는 국민들이 문화, 다양한 문화들을 쳐다볼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보장, 문화적 평등의 문제죠. 문화 접근권에 있어서의 평등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거, 그게 이제 저 헌법 구조에다가 담은 그런 내용들을 담아냅니다. 지금 뭐 전통 민족 이런 이야기는 하진 않고요. 다양성, 그리고 국가적인 지원, 문화 접근권의 그 평등한 보장.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로 엮어서 문화 기본권, 뭐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헌법에서는 양심의 자유, 뭐 사상의 자유, 또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뭐 이런 식으로 묶어내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교육을 받을 권리에도 문화적인 기본권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문화도 사실 그렇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과연 기조발제하는 자격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저는 문화하고는 영 좀 비문화적인 인간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갑자기 클래식을 듣는다고 그게 제 귀에 들어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제 그 뭡니까 포도주의 맛을 알기 위해서는 3살 때부터 먹어야 된다고 그러대요. 이제 그거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더 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이 문화적 기본권에는 교육의 장에서 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죠. 또는 스스로 문화 현상에 접해서 그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익힐 수 있는 권리, 학습할 권리,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된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문화 현상은 국가 영역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성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산업화 사회에서 이 문화가 가지는 뭐 문화 예술 뭐 모든 것들 다 포함합니다만은 그런 어떤 경제적인 위상을 고려했을 때 그랬을 때 국가는 적어도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그게 이제 문화 국가의 핵심적인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로서 인권으로서 문화 기본권 뭐 또는 문화적인 평등권 그리고 국가 의무로서 국가의 지원 의무 이 두 가지가 복합된 것이 문화 국가라는 개념으로 나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냥 우선 문화 국가 원리를 조금 더 정리를 합시다. 그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가 계속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화 국가 원리라는 것은 1980년 헌법에서 구조에서 문화 국가 조항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헌 헌법에서부터 그 밑바닥에 깔려져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본질로 한다. 문화국가 원리 또는 우리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그 개인들의 자유와 다양성 이것이 밑바닥에 깔려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이야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과거 권위주의 체제처럼 뭐 절대 국가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획일적인 그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자율적으로 문화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하는 것 즉 말하자면은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 풍토를 조성하는 것 이것이 국가의 가장 큰 의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뭐 엘리트 문화 저런 말이 성립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민문화, 대중문화, 하유문화 모든 것들이 다 보장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뭐 계속 그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뭐 예술 영역, 뭐 음악, 무용, 연극 뭐 이런 예술 영역 역시 마찬가지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맨 밑에 줄에 보시면은요 다양하고 자유로운 공연 영상 예술 그것은 뭡니까 공연을 하는 사람 의 권리이자 동시에 우리 국민 모두의 권리라는 거죠. 5천만 동포 모두가 향유해야 되는 권리입니다. 그런 공연이 있어야 원하는 사람은 공연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어떠어떠한 것을 보고 싶고 내 기본권이 거기에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는 창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그것을 향유할 수 없는 것이죠.
항상 그래서 문화국가라는 것 또는 문화정책이라는 것은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맞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지는 틀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 뭐 그냥 그 별 볼일 없는 상업 영화라 하더라도 별 볼일 없는 말이 좀 이상하네요. 상업 영화라 하더라도 보장되어야 된다. 뭐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영화를 창작하고 그 방영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영화 상영관까지도 그 뭐 단순히 건물하고 기계를 틀어주는 그런 수준. 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하나의 문화 틀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의 과정에서도 평등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그 고려사항이다. 문화 창작에 대한 평등 뿐만 아니라 문화의 그 실현에 대한 평등 또는 문화에 대한 접근권의 평등 뭐 이런 것도 보장되어야 되는 거죠. 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갑시다. 그냥 헌법에서 문화국가라고 한다면은 아까 엘리트 문화, 대중문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문화라는 것은 헌법이 말하는 문화라는 것은 의미와 가치가 창출되는 어떤 영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름이 되든 이름이 붙여지든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일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일정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모든 활동들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문화 이론에서 말하는 가장 그 넓은 의미의 문화 그것을 우리 헌법이 말하는 문화 국가 영역으로 넣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뭐 삶의 양식 뭐 삶의 양식은 기본적으로 의미와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문화의 핵심이다. 뭐 어떻게 보면은 레이먼드 윌리엄스가 이야기하는 그런 문화 개념이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의 기초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뭔가 만들어지고 의미와 가치가 생산이 되고 소통이 되고 소비되는 그런 양상들. 그게 이제 그 헌법에서의 문화고 바로 그런 의미와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그런 의미와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인권의 개념이 형성됩니다. 인간다운 삶,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이런 것들은 인간에 대한 또는 인간 활동에 대한 인간 생활에 대한 사회적인 의미와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의미와 가치라는 것은 어떤 사회 부분에 의해서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되어야만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점에서 문화국가라는 것은 우리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역시 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뭐 거기서 없이 옛날 사람 옛날 이야기인데요. 그 이제 다양한 주체들이 있고요. 문화가 벌어지는 공간들도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게 소통되는 그런 매체도 다양한 것이고 경로도 너무너무 다양하죠. 참 그 쇼핑몰 게릴라라는 이야기가 있죠. 호주에서 이제 그 쇼핑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쇼핑몰은 그 자체가 하나의 스펙타클이지 않습니까? 뭔가를 보여주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야 나는 비로소 사람처럼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쇼핑몰 게릴라는 건 뭐냐면 그 쇼핑몰이 들어선 동네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들은 쇼핑몰이 들어섬으로써 자기의 놀이 공간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 쇼핑몰이 요구하는 정도의 소비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쇼핑몰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소외됐을 뿐만 아니라 상상적으로도 소외되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핑몰이라는 하나의 스펙타클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하는 모습들이 이제 저는 쇼핑몰 게릴라 행동들인데요. 무더기를 지어서 그러니까 어떤 뭐 전시 공간이 있으면은 거기를 뺑 둘러싸버려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또는 화장실에 가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아이들이 노는 놀이가 뭡니까? 휴지 물에 적셔갖고 천장에 집어 던지는 거잖아요. 이딴 짓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시코나를 점령을 해버리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조그마한 물건한테 설적설적 훔치기도 하고 그 쇼핑몰 복도 공간에서 뛰어다니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 말 그 뭡니까? 발도 걸기도 하고 해코지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쇼핑몰 게릴라라고 명명지어지는 소위 말해서 쇼핑몰이라는 스펙타클한 문화에 대한 하나의 하위문화로서 존재하는 형식입니다. 그들은 물론 어떻게 보면은 이 그 후기 산업화 사회의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규율에 어긋나는 일탈적인 행동이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쇼핑몰이라는 아주 거대한 그 자본 권력의 또 다른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는 거죠. 저 아이들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거꾸로 쇼핑몰은 왜 아이들로 하여금 저런 행동을 하게 만들 것인가? 그걸 통해서 쇼핑몰의 그 스펙타클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는 쳐다볼 수 있는 것이고요. 마치 그 영화 기생충에서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세 가지 종류 사람이 있대요. 보는 사람과 보여지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 그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 보이지 않는 사람, 쇼핑몰의 틀 속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번 쳐다볼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겨날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아우르는 그것이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문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대중문화 이런 거는 뭐 다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바로 이제 그런 틀 속에서 우리 그 국가 체제는 여전히 조금 좀 그 뭡니까? 말초적이죠. 문화 그 자체, 예술 그 자체 또는 학술 그 자체를 보호한다기보다는 맨날 산업하고 연관을 지어요. 뭐 먹고 사는 문제, 그 뭐 완전히 그 한이 맺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고 하는데요. 사회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그 국가의 어떤 산업적인 접근 기반보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하나의 그 정치적인 인간으로 재생산되는 그런 기제로서 문화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일상의 의미들이 무엇이고 거기에 어떠한 가치들을 부여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런 지향점들을 제시하고 그들을 하나의 정치세로 묶어내는 그런 그 가능성으로서 문화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가람 이병기 선생님이 수집한 그 토끼전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가람번 토별가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정확하게 본지 모르겠는데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토끼가 별주반대 속아가지고 용화 그 바닷속에 가는 순간 이제 자기 주제 파악을 했어요.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토끼가 거기에서 뭐 원래대로 하면은 거짓말에가 도망치잖아요. 근데 도망치지 않고 그냥 용왕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간은 여기 싱싱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제 간 드시면 용왕님은 틀림없이 나을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용왕님이 기가 번쩍해요. 뭐냐? 들어줄게. 자기는 이제 별주부가 미워 죽겠으니까 이 별주부 부인하고 하룻밤 자게 해달라. 그러니까 용왕님은 손해보는 장사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오히려 그걸 들어주면 스트레스가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간이 더 생생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용왕님이 들어줬거든요. 별주부는 이제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런데 충직한 신하이기 때문에 그 임금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룻밤 같이 자게 됩니다. 아 저거는 뜨면 안 되는데 다시 눌러야 답이 나와야 되는데요. 별주부하고 별주부 부인하고 토끼나 이제 하룻밤을 보내게 되고요. 별주부는 그 앞에서 토끼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는데 그 이제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술 먹다가 술에 취해가 잠이 듭니다. 토끼가 자다가 가만히 보니까 별주부가 잠도 있고 자기를 지키는 사람 없거든요. 기회는 찬스죠.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침에 이제 별주부가 숙취 뭐 아이고 머리 하고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뭐 임금님한테 불충이잖아요. 토끼를 놓쳤으니까. 그렇게 별주부는 외국에 망명해버립니다. 별주부 부인은 혼자 이제 남았죠. 혼자 남았다가 그 이제 그 기다리다 기다려 죽어요. 토끼에 대한 상사병에 걸려서 죽죠. 근데 이 사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동네에서는 열려문을 지어줍니다. 뭐냐면은 저 별주부 부인이 이 별주부를 거리다가 죽었구나. 저런 열녀가 어딨냐. 사실 뭐 충성도 했잖아요. 그죠? 나라님을 위해서 몸을 바쳤으니까. 이제 그래서 열려문도 지어주고 열려문 지어주는 게 국가적인 경사니까 그 이야기가 흘러흘러 별주부 귓속까지 들어갑니다. 저 멀리 있는. 별주부는 두 번의 죄책감을 또 느끼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 이제
토끼하고 하룻밤 자게 만든 것도 그 이제 그 죄스러운데 또 죽음까지 이뤄졌으니까 그래서 별주부터 자살해 버립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쁜 놈은 누굽니까? 토끼가 나쁘진 않잖아요. 지 살자고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죽기 전에 지 원인이나 풀겠다 했다가 기회 돼서 도망친 거고요. 별주부는 너무 충직해서 다리고 별주부 부인은 자기 마음 이끌린 대로 살은 것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지 병 고치겠다고 발버둥 쳤던 용왕이 나쁜 사람이죠. 이 이야기가 구 한말 대한제국 시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제 민중들이 막걸리 한잔 하면서 희닥거리면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여기 이 이야기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조선시대를 떠받쳤던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상강오륜입니다. 상강이 뭡니까? 군신과 부자와 부부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임금님과 아버지와 지아비는 이거는 동심이거든요. 여기서 무너지는 건 부부가 무너집니다. 부부관계가 무너진다는 건 부자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이고 군신관계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은 일종의 뭐 유언비어 비슷하게 흘러다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기존의 틀에 대한 일종의 엄청난 도전이죠. 민초들의 도전입니다. 기존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또 다른 가치에 대한 선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뭐 누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 흘러흘러 가다가 여기까지 갔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전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막걸리 한잔 마시는 이 사람들은 이미 민초가 아니라 데모스죠. 자기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기의 정치를 그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적어도 그 사회에서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겁니다. 그냥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뭐 그냥 그 정도 전제를 하고 그냥 그 뭐 개체적인 내용 조금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이제 이 문화 국가를 떠받치는 그런 국민의 자유 헌법상의 자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표현의 자유 당연한 것이고요. 예술의 자유 그런 것이고 당연히 행복 추구권도 들어가죠. 문화현상이라는 것은 보고 즐기고 또 말함으로써 느끼는 그 이제 가지게 되는 성취감 같은 것들이 있죠. 자기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행복하고 그 자기의 작품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또 행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비싼 가로부로 팔리면 더 행복하고 그렇죠. 하여튼 그 이제 행복추구권 또는 개성 인격의 발현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문화현상을 누리고 즐기고 향유한다는 점에서는 일반적 행동자유권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 이제 뭐 재산권이라든지 직업의 자유라든지 또는 집회결사의 자유라든지 뭐 이제 뭐 문화라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것이니까요. 집회 또는 결사하고는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의 상당히 많은 것들이 문화를 그 뒷받침해주는 그런 조항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 이제 이 표현의 자유의 가장 그 중심적인 요체는 뭐냐면은 그 이제 다른과 차이에 대한 존중입니다.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를 배척하지 말라는 거죠. 나와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를 그러니까 나와 다른 종류의 인간으로 만들지 마라. 배려하고 존중하라. 라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밑바닥에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사상의 자유시장 모델, 미국의 주류에 이르는긴 한데요. 뭐 그런 틀에 따라서 그 뭡니까 그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수단이라 또는 자기 지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와 동시에 인격을 발현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무엇보다 중요한 기본권으로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 밑바닥에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사고들, 의미와 가치들, 그리고 그에 기반한 다양한 생활들, 뭐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심지어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는 당구 치는 것도 문화다. 뭐 스포츠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구장에 미성년 아이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 당구장에는 왜 아이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맨날 담배 치고 그 담배 피고 그 돈 내기 하고
그것도 모자라고 짜장면 시켜 먹잖아요. 뭐 그런 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당구라는 것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권리, 문화향유권이죠. 아이들에게도 보장돼야 된다. 뭐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역시 직업의 자유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학 주변에 그 이제 학교 정하구역 안에 극장을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영화상영극장이죠. 그걸 못 만들게 하는 걸 위헌이라고 하면서 저런 이야기도 합니다. 문화적 소양을 쌓는 것은 넓은 분야의 직업 교육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뭐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저기에 공무원은 왜 들어가요? 근데 뭐 하여튼 뭐 공무원도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조금 뜬금없다는 느낌은 들어갑니다. 어쨌든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 상당 부분이 문화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바로 그런 때문에 국가의 문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 그 문화 현상이 정치 권력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사회의 기존의 어떤 그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그 방임해야 되고 존중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간섭이 아니라 지원을 해야 되는 뭐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뭐 항상 저는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영화관을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기껏 아는 영화가 해운대라는 영화인데 그 엄청난 돈들이가 만든 거잖아요. 그 지나가는 행인 1 그 영화로 인해서 얻은 수입은 그걸로 한 달 먹고 사나요? 이 사람이 있어야 영화가 만들어지고요. 이 사람이 거기에 출연해야 나중에 대배우로 성장할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출연함으로써 얻는 수입은 자기가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감당하기에는 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그 수입을 대체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행인 1이 존재할 수 있고 행인 1이 존재해야지 또 다른 뭐 오스카상 가서 그 뭡니까 레드카펫 걷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있어야 해운대라는 영화가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지원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뭐 시설 공간 인프라는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화 소비자, 뭐 소비자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 겁니다만 문화 수용자라고 해도 좋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들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것도 이제 일정의 지원이자 더 나아가서 평등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뭐 그런 것들을 보장하는 조항들이 우리는 이제 아까 그 그림에서도 나왔듯이 사회국가라는 말로 설명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국가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그 뭐 그런 거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걸 최소한도의 물질적인 생활로 규정을 합니다만은 뭐 어쨌든 전반적인 우리 법체계에서는 최소한도의 물질적 생활 더하기 최소한도의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플러스 알파 더 풍요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충실히 그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의무 국가의 의무 또 이제 한편으로는 뭡니까 그 저소득자에게 문화 쿠폰 준다고 해서 이 그 저소득자가 쿠폰 들고 영화 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까운 동네에 상영관이 있어야 되고 그 상영관에서 보고 싶은 영화를 그 상영을 해야 되고요. 또 보고 싶은 영화를 누군가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바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사회국가의 원리, 사회적인 정의의 관점에서도 문화정책이 그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가능한 겁니다. 다만 이 문화국가가 원래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에서 문화국가 조항이 들었을 때는 사실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실제 문화국가라는 개념은 19세기 말 프로이센에서부터 시작하는 개념이고요. 그 이제 그 뭡니까 뭐 누구죠 뭐 그 독일 국민에게 고함 뭐 이런 이야기 나올 때 그때부터 이제 나왔던 게 빌둥이라는 교양이라는 개념으로 형성되는 거거든요. 국가가 무지몽매한 게르만 민족들을 제대로 가르쳐가지고 좀 이 사람들이 글자도 읽고 뭔가 좀 제대로 해가지고 좀 우리도 선진국이 돼보자 이런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한 거는 사실입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원래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랬으니까요. 국가가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체제의 일환으로서의 문화라는 개념이 만들어졌습니다만은 그 개념은 이미 독일에서도 버린 지 오래됐고요. 우리의 경우에도 그런 개념에 그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권위주의적인 국민교육, 국민교양, 국민교육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고요. 국민교양체제 이런 데서부터 과감히 이탈하는 거, 그게 문화국가의 기본적인 방향이죠. 뭐 엄밀히 말하자면은 국정교과서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에 대한 침해이자 동시에 문화국가 현상조항에 대한 전면의 그 위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 뭡니까? 웃기는 나라예요. 국정원의 심리 전단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심리 전단이 뭡니까? 전투하는 단위거든요. 그 어느 나라가 자기 국민을 상대로 전투를 합니까? 하여튼 이런 식의 이야기들, 이거를 털어버리는 것, 그것이 문화국가다. 그 자칫 120년, 150년 전의 저 무지몽매한 그런 괴로운 사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기도 합니다. 블랙리스트는 바로 이 점에서 이제 문제가 야기되는데요. 뭐 다 아시는 것이니까 간단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원성을 바탕으로 하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법으로서 보장하겠다는 그런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부정이고요. 요즘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하는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 기본질서는 시장 자본의 자유가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법으로서 보장한다는 게 제일 그 처음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경제적인 자유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죠. 이제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블랙리스트는 현 정부의 시책에도 어긋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말 하면 알아들으려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에게 어떠한 제안을 가하려면은 헌법 37조 2항에 따라서 반드시 법률로서 해야 되는데요. 이 그 뭡니까?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법의 근거를 두지 않은 채 특히 어떤 국가적인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그러니까 요즘 대통령이 갑자기 법치 그러잖아요. 역시 현 대통령의 의사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불경한 짓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일종의 문화 영역에서의 호모사케르를 만들어내는 조치입니다. 당신은 국가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제껴버리는 거죠.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투명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조치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차별적인 그런 것이죠. 그리고 여태까지 이야기됐던 문화국가라든지 또는 모든 국민이 문화적 생활, 최저한도의 문화적 생활을 하는 것을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그런 사회국가 원리에도 어긋나는 것이고요. 공무원의 그 직무 위반은 그건 당연한 것이죠.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일종의 이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체제를 정면에서 거슬리는 하나의 쿠데타에 해당됩니다. 법적인 쿠데타죠. 국민들의 생각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국가가 그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게 만들고 입을 봉해버리는 그런 조치. 그러니까 그 획일적이고 그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인 국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체제가 돼버린 거죠.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도 사실 뭐 마지못해서 한 결정 같긴 한데요. 여기 보면은 좀 길게 적었습니다. 일부러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차별 평등권을 침해한다라는 게 그게 뭐 헌법재판소로서는 뭐 유일하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이긴 합니다만은 그 전제로서 문화국가의 원리라든지 또는 이 블랙리스트가 이 그러니까 국가의 문화정책의 기조를 어떻게 그 왜곡시켰는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 결정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제 과거사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노영석이라는 분은 그러니까 그 뭐 6.25 전 한국 전쟁 때 그 이제 그 전몰했던 군경 그 6월 발굴단
네, 저 있었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제 유해 발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 기억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은 그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조차도 바뀌게 된다. 뭐 이런 거죠. 그 이제 가해자 집단, 피해자 집단 그리고 이들과 동시대에 살았던 한국 전쟁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우리들의 집단 기억까지도 해치게 된다. 우리들의 정체성까지도 해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 있는 글이었습니다. 이건 또 갑자기 이렇게 되나요? 그 당시 도종환 장관의 이야기죠. 이런 과거의 아픔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문화예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전력 투구하겠다. 말은 이래놓고 안 했죠. 뭐 어쨌든 바로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문화예술 정책이라는 것은 그 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과거를 극복해야만이 미래지향이 가능한 거죠. 오래된 미래라는 말을 누군가가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사회의 경우에는 오래된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너무나 오래된 과거들이 여전히 우리의 현실을 압박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깨치기 위해서라도 블랙리스트의 문제는 고민해야 될 겁니다. 이건 또 왜 이렇게 넘어가나요? 그냥 이제 4.16 참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2주년 때 이게 나왔는데요. 이게 그냥 붙여버렸네요. 그냥 4.16 이제 시민단체들이 4.16 그 인권선언을 합니다.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뭐 그걸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가장 중심적인 권리로 이야기되는 게 애도할 권리. 우리의 한 부분을 차지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떠남으로써 텅 비어버린 우리의 이 결여점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메꾸어 나가고 그래서 그 영령들과 우리들을 분리시킬 수 있는 상황. 요 상황, 요게 이제 애도죠. 바로 그런 애도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잊어버림으로써 가능한 게 아니죠. 그들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의 또 다른 일상으로 해서 우리 가슴 빈 부분을 채워넣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애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 애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애도할 권리라는 것은 기억할 권리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으면은 회고하지 못하고요. 회고하지 못하면은 반성을 하지 못하고 반성을 하지 못하면 바꾸지 못하죠. 바꾸지 못하는 순간 그 결여점은 우리에게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서 평생 우리를 괴롭히게 될 겁니다. 우리의 그러니까 오래된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지배하려는 그런 현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바로 그것이 기억할 권리의 문제입니다. 애도하고 기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기억에 거스르는 그런 새로운 일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저항할 수 있는 권리. 그 미국 독립선언에 보면 저항권이 나오는데요. 미국 헌법에서 수정헌법 제2조에 무기 소지권이 나옵니다. 국민은 무기를 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무기를 가진 사람은 방아쇠를 자기가 가지고 있겠죠. 그럼 그 총뿌리는 누구를 향합니까? 누구를 향해라고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헌법에 박아놨을까요? 연방정부입니다. 국가가 나의 일상을 침해할 때 우리는 총을 들고 싸우겠다는 그 권리를 선언한 거거든요. 갈라설 거지 헤어질 결심을 하라. 사실 독립선언 거기 뭐 토마스 페인 이야기를 보면은 대표 없이 과세 없다. 따라서 이제야말로 갈랐을 때라고 선언하는 때입니다.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이제야말로 갈랐을 때 이제 그 헤어질 결심 거기에는 다른 말로 하자면 저항할 권리가 들어가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과거의 어떤 현상으로부터 느꼈던 나의 결점들을 되뇌기고 치유 방안을 생각하고 뭔가 개선점을 만들어내고 바로 그럼으로써 그때를 기억하고 오늘의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현상으로 이끌어내고 기억할 권리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바탕으로 우리의 힘을 내몰아가는 그런 권리, 저항할 권리. 이 세 가지가 항상 결합되어 있죠. 독일에서도 그 이제 뭐 독일은 아주 엄청난 인류적인 그 범죄를 저질렀던 나라인데요. 그 과거사 청산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이게 그냥 네 번째 단계죠. 근데
이게 왜 자꾸 가려지나요? 제가 이 PPT 만드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냥 법적으로 처단하는 단계고요. 두 번째는 냉전 논리에 휩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던 단계고 세 번째 단계 들어서면은 이게 과거에 왜 이딴 모양이 됐지? 새로 이제 정립하는 단계고 이제 그 20세기 말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단계는 뭐냐면은 그것들을 그러니까 독일 민족이란 독일의 시민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되뇌기는 단계입니다. 독일 사람은 어떤 존재냐? 히틀러의 그 곧 그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면죄부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 원죄를 스스로 지고 있는 존재인가? 그 이 독일 국민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홀로코스트와 같은 그런 그 반인도적인 범죄와 연결시키는 작업들이 이루어지죠. 우리는 그들을 그 사건들을 우리의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어떤 가치로서 우리가 그 수용을 해야 될 것인가 이 고민들이 일어납니다. 자,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예술 문화인들이 있었고요. 그 사건 때문에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은 예술 문화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모여서 지금 현재 2022년 예술 문화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예술 문화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블랙리스트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입니까? 그 문제를 지고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까? 우리 사회는 또 어떤 존재입니까? 그 뭐 누군가가 오스카상 받고 있는 걸 박수치는 그 사람은 텔레비 앞에서 그걸 보면서 박수치는 그 사람은 그런 원죄의식을 가져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처단하고 하는 것들은 뭐 어느 정도 됐는지 그거는 뭐 별도로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집단 기억을 만들어내고요. 이 집단 기억에다가 그 이제 어떠한 우리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도출해내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긴 합니다. 황희 장관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요. 그러나 그 이야기들이 제대로 이행됐느냐 안 됐느냐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저런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의 현 존재가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꾸 이게 블랙리스트 사건이 현재 진행형이다. 그 문화연대에서 그 카드 뉴스로 열 몇 가지 지금 쭉 해놨죠. 다 하려니까 게을러서 제가 그걸 다 못했는데요. 어쨌든 현재 진행형인 건 분명합니다. 그 과거는 여전히 우리의 현재고 앞으로 우리의 현재, 미래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지금 털어버려야 되죠. 기억정치 이야기라 합니다만은 사실은 여기 넘어갈게요. 기억정치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지금 현 존재를 밝혀내는 진술로서 전략으로서 기억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죠. 현재의 그 우리의 과제와 더불어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표현의 자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마치 1774년 독립선언을 이루어질 때부터 표현의 자유는 순관 자유처럼 보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자유가 되는 것은 1960년대입니다. 1960년대에 표현의 자유를 절대적인 자유로 보장하는 그 전 역사는 미국 할리우드의 블랙리스트 사건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그에 대한 반성이 있었기에 미국에서 브란덴부르크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표현의 자유는 최고의 가치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뭡니까? 랠리 플린트 영화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레리 프린트라는 친구는 완전 동네 쌍양아치 중에 양아치잖아요. 플레이보이즈가 너무 심심하니까 그것보다 더 양 만든 게 허슬러라는 잡지 만들어가고 돈 버는 사람이거든요. 미국 연방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 그 뭡니까 그 양아치 같은 그 쓰레기도 보호를 해줍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대화 대사입니다. 그 이제 레리 프린트가
그 법정에 연방 대법원 변론을 마치고 나와가지고 기자들한테 둘러싸여 하는 말이 나는 쓰레기다. 나 같은 쓰레기도 미국의 법이 보호해 준다면은 당신 기자들 같은 고매한 인격과 교양을 갖춘 사람들은 당연히 보호되지 않을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빨갱이로 몰렸던 그런 헐리우드의 일부 작가들, 배우들, 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회고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들이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 그런 존재라 하더라도 보호되어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직결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블랙리스트를 인정하는 기본적인 틀이라고, 그 블랙리스트를 지금 되살려야 되는 기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냥 기억의 정치하면서 고유형 삼국지,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봤던 고유형 삼국지입니다. 대갈 공명을 영웅으로 만들었죠.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마이가 영웅이 됩니다. 앙숙이었죠. 사마이는 맨날 제갈 공명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도망다니기 바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두 가지 판단이 가능하죠. 여기에 의미와 가치가 들어갑니다. 무엇을 중심 개념으로 삼을 것인지, 무엇을 우리의 지향점으로 삼을 것인지, 이거는 항상 과거를 되돌아봄으로써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그냥 이 기억의 정치라는 게 바로 그래서 특히 문화 영역은 더 그렇습니다. 대중들이 따라오거든요. 대중들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영화가 관객이 뭐 몇백만이 들었었느냐? 이거는 다른 말로 하자면 대중현상이거든요. 바로 문화 영역에서 과거에 대한 제대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억에 대한 그 제자리가 정립되지 않으면은 대중들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그 블랙리스트에 대한 기억의 정치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문화인들의 권리이자 동시에 문화인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 있죠. 기억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는 거죠.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진실에 대해서 뭔가 그 사법 처리를 요구하고 피해자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권리의 영역에 들어갈지 몰라도 기억하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의무가 되는 것이죠. 네, 이것만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너무 제가 시간을 많이 차려고 했는데요. 이목희 선생 여성학자죠. 그래 저런 이야기 참 가슴 깊게 읽었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처음 제기되었을 때 1990년대였죠. 이제 여성학자, 사회학자, 인권 그 학자 뭐 하여튼 우 가가지고 할머니들한테 할머니 그 동남아에서 어떠했습니까 이야기를 묻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는 자기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 자기가 본 이야기, 옆에 친구가 한 이야기, 그 이야기만 하더라는 거죠. 할머니 왜 거짓말해요? 거짓말이 아니죠. 그거는 자기의 이야기는 너무나 가슴 아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끄집어내지 못하는 거죠. 한이 맺힌 이야기거든요. 아까 그 토별과 마찬가지죠. 조선의 민중들은 나라님 욕을 못합니다. 잡혀갈까 겁이 나지만은, 그것도 한편이지만은 나라님의 욕을 하는 자기 신세가 너무나 서럽고 억울하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틀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비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그 할머니의 이야기자, 그 할머니가 속했던 위안부라는 집단의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공동체의 공통된 아픔, 공통된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이 할머니의 입을 통해서 그 내뱉는 거죠.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깨를 빌려줘야 되고 길을 열어야 되는 거죠. 바로 이제 그걸 빌려온 애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저런 애도가 형성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기억 정치의 또 다른 측면일 것이고요. 저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나서서 그 할머니를 중심으로 애둘러 싸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 기억 정치의 기본적인 틀일 것입니다. 블랙리스트의 문제도 바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한 단계 넘어서서 이 블랙리스트가 지금은 이제 우리 문화 예술 영역에서 어떠한 위상이 있었고 그것이 어떤 식의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내는,
그래서 우리 후손이란 말은 뭐합니다. 동시대인에게 블랙리스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 그림 가지고 5분 이상 설명해야 되는데 그 벨기에 가니까 저 그림이 있대요. 그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아니고 맥주 두 잔을 마실 것이냐 안 마실 것이냐가 문제다. 셰익스피어가 이야기했답니다. 네. 혹시 그냥 시간이 끝났으니까 나중에 기회로 그 이야기하고는 나중 기회로 넘길게요. 네, 고생했습니다. 네, 40분 시간을 드렸는데 20분 정도를 더 추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장시간 발표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잠시 그 주변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부 행사가 이제 라운드 테이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좀 갖고요. 아, 그리고 참고로 오늘 진행되는 행사는 그 저희가 중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중계는 아니고 이후에 좀 편집을 자막 등 편집을 좀 해서 녹화 중계를 유튜브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포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사회적 기억의 현황과 과제 라운드 테이블 사회를 맡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홍태림입니다. 바쁜 평일 오후 시간에 이렇게 자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라운드 테이블이 열리는 스페이스엠이 따뜻한 아지트 같은 분위기여서 뭐 좁은 곳이긴 하지만은 여러 의견을 더 긴밀하게 나눠볼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됩니다.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위헌 판결이나 뭐 대법원 판결 그리고 각종 민사소송에 따른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까 한상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문화예술 검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23년에 이제 정부 예산안에서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업 사업의 예산이 포함이 되지도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 복원이 오롯이 피해자들의 몫으로 계속 남겨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사태의 사회적 기업 활동 추진을 예술연장과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고자 오늘의 포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포럼 1부에서는 한상희 교수님께서 발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셨고요. 지금부터 시작될 포럼 2부 순서인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발제를 바탕으로 다섯 분의 토론자분들께서 더 다각화된 의견을 공유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하신 토론자분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설 가톨릭대 공연예술문화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서울 프린지 네트워크에서 활동하시는 남하나 작가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양구 극작가님 와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유현아 시인님 와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박현선 고려대 국제대학 교수님 와주셨습니다. 오늘 라운드 테이블은 이제 전반부 후반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부는 다섯 명의 토론자분들께서 각자 10분 내외로 오늘 포럼 주제와 관련해서 이야기 주실 내용들을 공유 주는 시간으로 가지게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시간 동안 이제 6시까지는 여기 토론자분들이나 그리고 발제해 주신 한상희 교수님 그리고 지금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랑 자유롭게 여러 가지 의견을 더 충분히 나누는 시간으로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인설 교수님께서 오늘 토론해 주실 내용을 공유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가톨릭대학교 김인설입니다. 일단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제가 왜 제가 토론자로 섭외가 됐을까 이것을 좀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2015년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이 사회적으로 보도되고 이슈화되기 1년 전에
공연예술 창작산실 육성지원사업 진단연구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가 이제 계기가 되고 또 어떤 여러 이유로 몇 가지 이유로 섭외가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근데 그때 그 기억을 복기를 해보면 바로 1년 전이었을 때이지만 저희가 그 부분을 보고서에 담지는 못했어요. 다만 이제 수혜를 받았었던 예술 단체 또는 예술가 분들을 이제 모아서 저희가 FGI나 인터뷰를 진행했었을 때 그런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았었는데 이제 제가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한 예술가 분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아, 교수님 제가 이런 얘기를 그때는 좀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하면서 무슨 연유로 저희가 이제 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계속 좀 지원에서 배제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고 그 이유가 아무래도 우리가 가진 정치적인 색 때문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위로 공감 요 정도지 제가 뭔가 같이 싸우자 막 어떻게 이런 일이 막 이렇게 같이 분노는 해드릴 수는 있지만 뭔가 제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굉장히 무력감이 먼저 느껴졌었던 그 기억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 그랬더니 예술가 선생님도 그때 제가 뭘 해달라고 전화를 한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씁쓸하게 전화를 마무리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1년 뒤에 이 사건이 이제 실제로 드러나면서 제가 그때 느꼈었던 좀 그 충격이나 또 연구진들끼리 아 그 뭔가 알 수 없었던 퍼즐 조각들이 좀 맞춰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2022년에 저희가 사회적 기억이라는 주제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의미를 제가 제 토론문에는 담진 않았는데 그 한상희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애도라는 부분과 좀 연관지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 발제를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이 좀 연결지어서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 주디스 헐먼이라는 그 심리 임상 심리학자가 있는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학자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트라우마 앤 리커버리라는 그러니까 트라우마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친 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이제 사회적 트라우마든 아니면 개인적 트라우마든 간에 회복하는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렘브란스라고 해서 이것을 직시하는 거예요. 회상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실질적인 애도입니다.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더해서 기꺼이 슬퍼하고 또 그것을 공감받고 그러는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회복 단계, 승화 라고도 심리학에선 이야기하고요. 이 학자는 리커넥팅이라고 해서 재연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 이 회복의 단계를 거치면서 다음 단계로 나가는 그 지점마다 좀 필요한 전제 조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 그 렘브란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직시하고 회상하는 단계에서는 절대적으로 그 이제 안전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나누고 싶지는 않지만 이제 그 생존자가 느끼기에 이 내가 이야기해도 되는 굉장히 안전한 그런 환경이 필요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애도로 넘어갈 때 무슨 것이 반드시 필요하냐면 대중의 인정 그리고 잘못한 사람에 대한 적절한 처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전제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 회복 진정한 회복 단계로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이제 처벌이 적절히 이루어졌느냐 그 얘기보다는 대중의 인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토론문에도 잠깐 소개를 했듯이 미국의 어떤 그 문화 정책의 프레임 안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사건들 중에 하나가 문화 전쟁이라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미국의 문화 정책 자체가 워낙 신자유주의를 표방하고 또 더해서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정부가 예술가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는, 특히 이제 연방 정부가 그런 것을 주도하는 것을 굉장히 좀 꺼려하는 그런 그 사회적 분위기나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독립기구인 소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할을 하는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가 아주 적은 자원이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국가의 대표급들 예술가들을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1989년 정도에 이야기를 나왔던 그 문화전쟁 자체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예술을 지원해도 되는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각도에서 정부가 예술가들을 어떤 예술가들을 지원해야 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적정한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수면 위로 이끌어낸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블랙리스트 사건도 사실 대중들이 그러니까 왜 이게 정부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하는 예술 지원 제도라는 것 안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예술을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닫힌 공간에서 소수의 일부만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어떤 처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공적으로 그리고 대중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돈이 우리의 세금이 어떤 방식으로 만약에 예술을 지원한다면 이것이 좋은 방향이고 의미 있는 방향일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어떤 치유의 과정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변수 중에도 하나일 것이고요. 죄송한데 제가 시간 체크를 제대로 못해서 혹시 아직 뭐 한 3분 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단순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어떤 역사적 발로드를 보면 어떤 바텀업에서 예술가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국민이 원해서라기보다는 항상 이제 정부 주도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었고 그리고 더해서 그 과정 안에서 예술과 관련이 없지만 그 예술을 향유해야 되는 국민들의 담론은 많이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블랙리스트 사건 안에 우리가 새롭게 좀 초대하고 이야기의 하나의 일부분으로서 우리가 같이 이 이야기를 논의해봐야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뭐 피해를 본 예술가 분들도 있겠지만 이 사태를 바라보고 같이 고민하고 싶어하는 일반 국민들도 좀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것들이 같이 좀 바텀업 방식으로 풀뿌리 방식의 일환으로서 사실 팔길이 정책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진정한 팔길이 정책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돈의 출처가 어디든 간에 돈을 주는 사람의 입장과 돈을 받는 사람의 입장은 상당히 그 권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또 어떤 그런 눈치를 보는다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런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권력 사이의 어떤 관계들은 팔길이 원칙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좀 허상에 가깝다라는 것도 저희 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것이 국민의 돈으로서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는 그래서 좀 더 논의를 확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좀 네, 제 토론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야기 주신 김인설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그 김인설 교수님께서는 지금 주디 살먼의 논의라든지 그리고 토론문에도 있지만은
안드레스 레노나 웨이플소프의 창작에 대한 미국 사회에서의 공론화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이제 미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이제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이 세워졌던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좀 더 열린 장으로서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것이 또 기능할 수 있는 공간이 이런 사회적 기업 사업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박현선 교수님께서 오늘 토론하실 내용을 또 한 10분 내외로 공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토론을 통해서 문제와 사회적 기억의 문제를 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수년 동안 이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난한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들 가운데에서는 이제 범죄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또 피해 보상, 재발 방지 등과 같은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목소리가 있었다라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서 기록하고 이 사회적 기억으로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고 사실 저희 이 모임도 그러한 일환의 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연찮은 기회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한 2, 3년 정도 저는 영화계의 블랙리스트 피해 영화인들을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인터뷰를 쭉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영화계의 피해 회복 및 재발 개선, 재발 방지 특별위원회 특비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은 좀 더 큰 틀 안에서의 어떤 이야기를 나눈다기보다는 제가 직접 피해 영화인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어떤 소회에 가까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측면을 강조를 왜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냐면 인터뷰의 막상 현장에 인터뷰하기 위해서 갔을 때 느끼는 다양한 온도 차이를 여러 가지로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영화인들 또는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들이 좀 같이 얘기가 공론화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이 그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블랙아웃이라는 표현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블랙아웃의 측면들을 보면은 일단은 그 기억의 어려움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트라우마의 소환이 어떤 개인적인 저항을 받기도 하고 또 그 기억을 서술할 언어가 부재하기 때문이기도 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이 이제 개인적인 트라우마를 넘어서서 역사나 사회나 국가로부터 발생할 때 앞서서 기조 발제에서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많은 트라우마 기억하기의 문제들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관한 경우에는 이 사실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직접적인 그 피해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겪는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심각하게 이제 피해 문화 예술인들이 자기의 피해를 이해하고 그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그것이 하나의 그 피해 경험 자체가 그러니까 기억을 막 기억을 못하게 하고가 아니라 기억 자체 형성되지 못하는 상태로 블랙아웃이 되어 있는 상태로 남겨져 있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면 영화인 그 피해 영화인들을 인터뷰했을 때 내가 블랙리스트 피해자인가라는 측면에 대해서 이러한 그 기억 부재의 문제를 겪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세 가지로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범죄로서 이제 이명박 박근혜의 블랙리스트 작동이 그 이전에 있었던 검열의 그 작동과 매우 달랐다라는 지점입니다. 예전에는 말 그대로 줄을 긋고 그리고 가위질을 해서 무언가가 검열됐다는 것이 물리적인 상태로 보여질 수 있었고 그거 자체를 남겨둠으로써 때로는 그것이 저항이 되기도 했던 뭐 신문에서 언론 검열을 받았을 때 그대로 빈 공간으로 내보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명박 박근혜 블랙리스트 작동은 그 실행 자체가 사실은
보이지 않게 가리워져 있다라는 측면인데요. 그것은 분절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산이나 행정 제도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 내부의 공무원들이나 관련자들이 사실은 피해자들하고 관계해서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갖고 있지 않을 때가 많고요. 피해자들이 느끼는 그 피해 방식이 어떤 아까 얘기하셨던 퍼즐 하나의 파편화된 퍼즐로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피해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진상규명, 진상조사가 분명히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문제의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진상규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각각의 피해 예술인들이 가질 수 있는 기억은 매우 한정적이고 매우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역사적 트라우마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이 기억 자체가 매우 주관적이고 또 때로는 흐릿하게 저장되곤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구술을 받는다라는 것이 매우 이 구술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어려운 문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뷰를 청했을 때 많은 영화인들이 여러 영화인들께서 인터뷰를 하고 싶지 않아 하실 때 첫 번째는 트라우마에서 오는 그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본인의 기억이 매우 흐릿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수년 동안 지나면서 그 기억 자체가 불확실해지는 과정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자신 없음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 사실은 그 이미 그 저희가 보통 한 번 인터뷰를 하면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제 그랬을 때 그 구술자 기억이 어떤 그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오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정황이나 심정이 오히려 말하는 과정 가운데서 더 생생하게 살아나고 그 과정 가운데서 때로는 본인이 느끼지 못한 것을 그 인터뷰를 하는 순간에 느끼기도 하는 그 효과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관찰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피해 경험을 둘러싼 기억과 또 망각 그것을 또 재확인하는 과정에서의 재구성이라는 측면은 사회적 기억화 과정이 지니고 있는 이제 고유한 현상이기도 하고 또한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해석적이면서 좀 더 생산적인 차원을 갖고 있는 피해 회복의 방안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세 번째의 특성은 제가 이제 인터뷰한 블랙리스트 피해 영화인들께서 매우 특이하게도 제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자신의 피해를 별거 아니었다 축소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예술인의 정체성 및 감정구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지금 말씀드린 예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그런 특징이 보였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영화인들, 예술인들은 매우 어려운 창작의 과정을 거쳐서 작품을 생산하고 또 그것을 관객과 대중, 동료 예술인들에게 보여주고 평가를 받음으로써 사실은 그 삶을 또는 자기 자신을 지속하고 성장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거의 10여 년 동안 두 정권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매우 오랫동안 배제와 억압을 당해오셨기 때문에 이 영화인들은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 어떤 정당한 분노를 표출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수치감, 상실감, 무기력, 불신, 또 불신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큰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냉소와 자조와 같은 부분들이 공존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정서, 감정 구조 속에서 자신의 피해 기억들을 제가 내면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내면화하시거나 아니면 또는 작품 활동을 통해서 이미 승화를 하고 계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들을 조금 그래서 분리해서 사고하시는 느낌을 받았고요. 또한 인터뷰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에서부터 주변 동료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영화계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매우 강하게 포착이 되었던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까 한상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셨던 그 문화적 호모사케르라든가 또는 어떤 서발턴, 그러니까 자기 언어가 없는 사람들이 그 기억을 구술하는 과정들에 대한 측면과 더불어서 이 문화예술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창의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기억 문제까지도 저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블랙리스트 인터뷰를 하면서 좀 하게 되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그 블랙아웃이라는 이미 형성되지 않은 기억 또는 이렇게 재조립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의 기억의 문제들을 사회적 기억이라는 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억 자체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기억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드리고 그러한 환경, 안전한 환경이라고도 하셨는데요. 공공기관을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과 더불어서 또 그 대중 또는 공론장에서의 소통이 이루어진 상태의 그 신뢰감을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떤 프레임을 사회적 기억이라고 저희가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측면으로 이 블랙리스트 사태를 좀 극복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현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박현선 교수님께서는 블랙아웃이라는 개념을 얘기해 주시면서 영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분들과 인터뷰 경험을 하시면서 구술자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좀 방치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피해를 기르켜야 되는 과정 자체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좀 특히 또 강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런 측면에서도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이 빨리 좀 진행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같이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를 진행하는 저는 서울 프린지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남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프린지 사무국을 대신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 3년의 진행 과정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찰나 이렇게 또 한번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요.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고생했던 프렌즈 스태프들, 그 다음에 공동계를 같이 했던 히스테리안의 강정아 씨, 그 다음에 문화연대 김재상 씨, 그 다음에 정윤희 작가님께도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좀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발표 순서는 약간 이제 어떻게 이 기억 과정 어떻게 이 전시를 진행한지에 대해서 좀 계기를 좀 말씀드리고 제가 3년 동안 진행했던 전시의 맥락들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PPT 자료에는 프린지 블랙리스트 말하다 시리즈라고 되게 거창하게 좀 이름을 이게 안 나오겠죠? 네. 말하다 시리즈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프린지는 블랙리스트 즉 검열에 대해서 말하기에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그 시작은 제가 아마 PPTM 보이실 텐데 2014년에 절대반역이라고 하는 포스터가 보이실 텐데요. 축제가 단순히 향유를 넘어 그다음에 시대적 문제, 사회적 문제를 예술로 그다음에 축제로 말하기를 여과 없이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목적에 의해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게 낙인을 찍혔고요. 그 과정 안에서는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특히나 2014년 이후에는 어떤 전 대통령 의원이 당실 때 사전에 동의 없이 축제 현장에 나타나서 사진을 찍는가 하면 아르코 창작 지원 사업 다운 예술에 탈락하는 듯 프린지는 민간 단체와 개인이 어떻게 국가로부터 추방되는지 그리고 그 개인이 얼마나 몸으로서 그 풍파를 겪어왔는지를 몸소 가까이 지켜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국가 규모의 전조 증상을 느끼면서 2016년을 처음 제가 이제 프린즈에 입사하면서 그것들을 마주했는데요. 저는 축제의 기획자로 들어왔는데 제가 처음 마주한 거는 검열이었습니다. 저희가 매 봄에 이제 올머스트 프린지 포럼을 통해서 저희가 시대의 현안, 예술계, 그다음에 시대의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때 특히나 그때의 주제는 이 시대의 검열과 자유는 어떻게 맞서는가라는 주제로 그 당시 연극계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어떤 검열들의 상처들을 그날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모두가 숨죽여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과 12월 두 차례 신문에 12월 두 차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프린지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프린지는 매서운 겨울바람과 함께 검열을 온몸으로 견뎌냈습니다. 그래도 저희 축제는 꿋꿋이 이어왔습니다. 축제 사무국 스태프는 그래서 축제 사무국 스태프는 검열에 대한 감각이 조금씩은 다른데요. 누군가는 알고 누군가는 모르는 정보가 혼재된 시간들을 저희는 흘러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무국의 세대는 많이 바뀌었고 축제를 운영하는 데 진 빚을 갚으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2019년 겨울 저희 프린지는 또다시 또 다른 곳에서 검열을 마주했습니다.
저희가 아직도 검열을 또다시 겪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사실은 저희는 매번 미투와 블랙을 경유했다 말하면서 조금 더 회복된 시간을 저희는 겪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검열의 상처는 저희의 삶과 저희의 그리고 저희 단체가 운영하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더라고요. 저희 당시의 대표님과 프로그래머 분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저희가 좀 정리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조금의 용기를 내어서 저희가 2020년부터 이제 프린지 블랙리스트 말하다 시리즈를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자리에서는 저희가 당장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처음에 문체부랑 이제 저희 문예위에 있는 분들과 만나면서 프린지가 어떻게 블랙을 기억할 것인지, 그리고 그 축제에서 어떻게 발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 시작이 저희는 또다시 올모스트 프린지 포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체 이 공간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 단체의 시선에서, 그리고 동료의 시선에서, 그리고 사회적 시선으로 다각도로 보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시작을 계기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어떻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동료들과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지 좀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매해 이 전시를 준비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숙제였거든요. 저는 저 스스로 이제 감정적으로 동요되는 부분도 일부분 있었지만, 이걸 어떻게 더 다각화되고 어떻게 보면 현장의 동료들에게 정말 잘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의 흔적들을 앞으로 전시를 통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사건과 사태로 머물지 않기, 현재 진행형의 검열을 말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현재 어떻게 맥락을 이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노력했고, 저는 창작자이기 때문에 이걸 예술 작업으로 보여주는 것에 좀 많이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시와 연구, 뭐 에세이 등을 통해서 동료들과 제가 같이 좀 이야기를 공감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코 예술계 일만이 아닌 사회적 전반의 문제일 수 있고 사회적 시선으로 봐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이것들을 잘 보여주기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시를 프리뷰,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프리뷰였고, 두 번째가 친애하는 자유에게, 세 번째가 검은 편지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세 번의 전시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좀 끈질긴 창작자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 쉬지 않고 작업했습니다. 제가 조금 좀 끈질기더라고요. 축제 기간에 보여줄 수 있게 해서 매년 8월에 맞춰 전시를 구성했고요. 그 안에서 저도 이걸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내용들이 동료들에게 공감할 수 있을지가 제일 저한테는 가장 난제였던 것 같아요. 저는 당사자의 어떠한 감각으로 계속 당사성을 갖고 말을 하고 있는데, 동료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되게 먼 이야기거나 지난 이야기라는 감각을 뚜렷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타파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첫 번째 2020년의 첫 해에 이제 저희가 2020년 첫 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포럼은 포럼대로의 또 기획이 있었고, 전시는 전시대회를 좀 어떤 방식으로 좀 전달하면 좋을까 했을 때, 처음에 저도 블랙에 대해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의 괴리감을 좁히는 과정을 조금 진행을 해봤는데요. 그때 이제 2019년의 후반때 제도 개선 백서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활용해 보았습니다. 저도 몰랐으니까 당연히 동료들은 더 모르겠죠. 그래서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읽는 것도 너무 버거웠던 일이고요. 그래서 나름 분류도 하고 목록화 작업도 하고 분석을 통해서 약간 슬라이드 쇼 형태로 좀 공개적인 자리에 좀 보였는데요. 실패했습니다. 왜냐면요, 너무 많은 내용을 한 번에 담아내기는 쉽지 않고, 이것을 전달하는 게 슬라이드 쇼라든지 영상의 방식이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실패를 딛고 그럼 다음에 전시는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는 그럼 나는 이걸 조금 딥하게 파봐야겠다. 어떻게 하면 백서 안의 내용들을 조금 더 저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고 분석하면 그거를 전시 형태로 좀 구현하면은 동료들에게도 좀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두 번째 전시에서는 연구자적
연구자적 시선을 많이 담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방대한 내용을 좀 요약하는 거, 그리고 여전히 창작자의 시선으로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다음에 작품으로서 이게 이제 창작자인 저도 있지만 그걸 함께하고 같이 고민하는 동료 작가들을 좀 모아서 전시를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세대가 교차할 수 있게 저를 비롯해서 그때는 같이 참여한 작가 중에는 개원예대 총학생의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성수군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발언할 수 있는 장을 좀 같이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가장 큰 임팩트가 있는 이 전시의 공간이 시민의 공간에서 전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장 크게 했었어요. 이 전시가 과연 그냥 예술계 동료들만 향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시민들도 같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면 좋겠다 싶어서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 전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크게 멋지게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야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욕심도 조금 났고요. 그래서 저는 한 10일 동안 전시했는데 300명, 400명이 넘는 전시 관객들이 오셨고, 저는 가장 그때 인상이 남는 거는 어떤 시민분이 저에게 오셔서 만 원짜리를 쥐어주셨어요. 그래서 왜요? 저 이거 왜 주시냐고 여쭤봤거든요. 이거 왜 주세요? 라고 하니까 너무 고생했대요. 저희한테 고생했다 말해주시고, 내가 몰랐는데 이런 걸 알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만 원으로 저희 자원활동가 인디스트 친구들이랑 커피를 사 먹었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저는 이 전시가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거는 누군가에겐 또 전부는 아니지만 어떠한 또 창작자에겐 또 이게 또 먼 이야기더라고요. 계속해서 이게 소화되지 않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이거를 알려줄 수 있고 좀 공감할 수 있을까? 이 전시를 기획하면서 저도 계속해서 왜 자꾸 이 이야기는 먼 이야기일까? 왜 나만 공감할까? 내가 이 그룹에 내가 어떤 피해자 그룹의 일원이었기 때문일까? 라는 생각으로 되게 치우쳤는데 사실 이건 나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동료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더 많은 장치들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전시를 구현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거는 되게 현장과 거리가 먼 지난 사태에 불과하지 않다는 사실에 좀 매번 많이 좀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는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저는 끈질기기 때문에 세 번째를 시도합니다. 네. 세 번째 전시에서는 앞선 두 번의 전시의 어떤 실패가 너무 제가 좀 정보를 과다하게 전달했나라는 생각으로 조금 갔던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현장에 있는 동료들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걸 좀 착안해서 동료들을 전시장으로 소환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에게 제가 프린지를 좀 대신해서 편지를 적기 시작했어요. 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니? 그리고 네가 아는 세상에서, 네가 보는 어떤 활동 안에서 검열이 어떠한 흔적들을 남기고 있냐라고 물었고, 동료들은 너무 친절하고 따뜻하게 저에게 답장을 보내주었습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 그렇게 따뜻하진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풍파가 많고요. 검열의 흔적들은 여기저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통을 진동하는 편지를 좀 같이 보면서 또 다른 친구들과 또 다른 동료들에게 좀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세 번째 전시가 가장 마음에 들고 저 스스로 기획자로 마음에 들고 가장 뜻깊은 전시로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세 번의 전시를 좀 진행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되게 많이 성장하다는 느낌도 들고 많이 깨닫는 것도 있었지만 프린지가 어떠한 방식으로 예술가들과 관객들을 만나려고 했는지 또 한번 좀 느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동료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에 전시가 세 번이나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동료들이 옆에 있었다는 사실이 되게 좀 든든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세 번의 전시는 이렇게 마무리되지만 앞으로 저희 프린지가 그리고 또 저는 또 창작자로서 어떻게 밖으로 이것들을 이야기 꺼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생각입니다. 되게 우당탕탕하는 과정들 되게 많이 겪었고 많이 또 힘든 과정도 있었고 여전히 제가 이걸 말하는 게 괜찮은지 누군가의 아픔을 건드는 건 아닌지 제 스스로 많이 또 검열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의 자리에서 이렇게 다 같이 모인 거는 이것이 정말 필요하고 그다음 나의 동료와 나의 삶이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기를 기대하는 거니까 앞으로 저도 그리고 프렌즈도 그리고 옆에 계신 많은 분들이 같이 뭔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마나 선생님께서는 프린지 블랙리스트 마르다 시리즈를 소개해 주시면서 이제 시민들이랑 그리고 동료들 그리고 세대를 가로질러서 블랙리스트 문제를 이제 어떻게 같이 공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어떻게 해오셨는지 그런 것들을 공유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박현성 교수님께서는 그 개인 인적 문제로 먼저 이석하셨다는 거 먼저 공유를 드립니다. 다음 순서로는 그 유연아 시인님께서 토론하실 내용을 또 공유를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유현아라고 합니다. 저도 제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는데 제가 제일 한가해서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지난 정부에서는 한 번도 안 불러주다가 지금 정부에서 저를 부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상희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한 3년째 그 1970년대에 그 10대, 20대 청년 노동자들의 예, 삶을 집단 구술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책으로도 발행하고 있는데 예, 거기 아까 웃었는데 진짜 그분들이 이렇게 진행하시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갖고 저거 사실 아니라 막 이래요. 예, 그분들이 그런데 사실은 그걸 저한테도 저 다 얘기하시고 저거 사실 아니고 저 사람의 기억이 잘못됐다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드러낼 수 없었고 남의 고통을 조금 빌려오는 것 그런 건데 저는 그것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술이라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구술보다는 그 시대를 함께 살아온 집단 구술의 예, 의미를 저는 지금 깊이 체감하고 있고 네. 저는 제 뻘소리를 잘하기 때문에 그냥 읽으려고 갖고 왔는데 이 원고는 문해지 이제 청색종이 겨울호에 발표한 글이고요. 아직 문해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혼나지 않을까 모르겠네. 그리고 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4차 민사소송 당사자이며 일부 승소로 예,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정말 돈이 들어올 줄 몰랐습니다. 일주일도 안 됐고 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 시점에 그 오창훈 문학평론가의 그 칼럼이 기고가 됐는데 그 칼럼 안에 표현의 자유 예술인 재단이라는 것을 좀 해보자 같이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신 게 있어서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이렇게 다방면으로 그러면 나도 요 좀 이렇게 어떻게 벽돌이라도 하나 얹을 수 없을까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뭐가 제도가 있어야 되고 뭔가가 공간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럼 무엇을 할까 했을 때 제가 블랙리스트 제가 왜 블랙리스트지를 저는 늘 주장하고 다니는데 친정부 성향인데 저는 그런데 그 블랙리스트에 제 가장 그런 블랙리스트라면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게 그 세월호 그 문학인 시국 선언 했을 때 같이 한 거고 상공사 낭독회라는 것을 2014년 9월부터 첫 회부터 지금까지 같이 일꾼으로 하고 있는 그거 말고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제가 뭘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 위자료를 받은 것과 더불어 사회적 기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 생각하다가 예, 100번째 304 낭독회를 조금 기억의 확산을 조금 해보고 싶어서 예, 기획하게 됐고요. 그 이야기를 예, 썼는데 그냥 읽겠습니다. 예, 100번째 304 낭독회를 시작하며 304 낭독회는 세월호에서 돌아오지 못한 304명을 기억하기 위해 시민과 작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낭독회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이후 작가들은 한동안 아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이것이 무엇인지 비현실의 구멍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촛불 든 손으로 거리를 걸어보기도 했고 분노와 깊은 슬픔에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실이 꾸미기를 기억에서 사라지길 바랐지만 더욱 선망하게 우리를 애워쌌습니다.
그리고 몇몇 작가들의 이름으로 2014년 8월 25일 사랑과 정의와 진실을 회복하는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작가들의 연대 모임을 제안합니다라는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용산 참사에서 시작한 작가들의 자발적 연대에 많은 작가가 동참 의사를 표했습니다. 304 낭독회는 읽고 쓰고 말하는 작가들이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절을 견디려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진실이 가려지고 있는 것을 몸으로 느끼면서 작가들은 시민들과 함께 한 줄 문장을 모으는 작가다운 행동으로 문학적 상상력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2014년 9월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큰 원을 그리며 우리는 서 있었습니다. 306개의 한 줄 문장이 빼곡한 전단을 손에 들고 첫 번째 304 낭독회 오늘은 4월 16일입니다를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목소리로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쓰는 목소리와 읽는 목소리가 겹치고 슬픔을 슬픔답게 드러내는 것이 나와 다른 일을 읽는 일이라는 것을 광화문 광장에서 경험했습니다. 광화문 304 낭독회 이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시민으로서, 작가로서 세월호에서 돌아오지 못한 304명을 호명하고 304번째까지 낭독회를 이어가 보자고 결정했습니다. 그로써 지금까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4시 16분이 되면 10명 내외의 낭독자와 시민들과 자활적 일꾼들은 어딘가에 모여 읽고 듣습니다. 사람의 말을 이어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기억과 망각, 시간과 세월, 무엇보다 참사와 안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매번 새로이 정의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가 어떤 시민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궁리합니다.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으며 서로에게 손 내밉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아직도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전히 4월 16일입니다. 과연 우리의 공동체는 어디로 흩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304 낭독회는 가만가만히 서로의 곁을 지키면서 8년을 이어왔습니다. 2022년 12월 100번째 304 낭독회가 열립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더 멀리 퍼지고 공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극실험실 해화동 1번지와 안산 4.16 기억전시관에서 특별한 전시와 공연 그리고 두 번에 걸친 100번째 낭독회를 준비 중입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여전히 기억하고 말하고 기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합니다. 304 낭독회는 늘 함께 읽는 글로 마무리됩니다. 다음은 함께 읽는 글 중 일부 문장입니다. 이렇게 모여 우리는 사람의 말을 이어갑니다. 떠오르도록 떠오를 수 있도록 사람이 사람에게 사람의 말을 이어갑니다. 이유를 알고 책임을 묻고 참사가 반복되는 걸 막아야 합니다. 최근 100번이 다 되도록 함께 읽었던 글이 12구 참사 앞에서 비통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내 절망하지 않고 계속 읽고 쓰고 들을 겁니다. 다정하게 곁을 살피며 서로의 다른 문장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볼 겁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304 낭독회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연아 시인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연아 선생님께서는 세월호에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호명하기 위해서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4시 16분에 진행되는 304 낭독회를 소개해 주시면서 블린스 사건을 계속 사회적으로 기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또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토론 논의 순서인데요. 그 다음은 이양구 극작가님께서 10분 내외로 또 토론할 내용을 공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사회적 기억 사업이 제기된 배경과 진행 경과를 중심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소 딱딱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진행 과정을 좀 같이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연아 시인님 발표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을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모르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진상조사 과정에서 좀 직접 조사를 담당을 했었고요. 조사가 끝난 이후에는 4년간 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권고했던 제도 개선, 기관별 제도 개선 과제와 후속 조치를 점검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 진상조사 과정에 있었던 것 중에 한 가지 기억나는 거 말씀드리면은 그 2014년 3월 3, 4월부터 해서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그 블랙리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좀 만드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좀 만들다가 사실은 세월호 참사가 났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나면서 예술인들이 많이 연대를 하게 되자 급격하게 그 데이터베이스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세월호 참사와 블랙리스트 사건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블랙리스트 데이터베이스가 폭증하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세월호가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유은하 시인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블랙리스트 사건을 기억하는 것과 세월호 참사를 비롯하여 블랙리스트에 등재됐던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문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책자를 좀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텐데요. 55페이지에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에서 권고했던 여러 후속 조치 중에 사회적 기억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블랙리스트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는 기구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사회적 기억을 위한 활동을 적극 나설 것을 권고했습니다. 56쪽에 가시면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여기 관련해서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이행업 추진단을 설치해서 사회적 기억 사업을 해나가라 해서 설치돼서 이제 저도 이제 여기 포함돼서 4년 정도 일을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진상 규명을 위한 권리 보장 기구는 법제화됐습니다. 그래서 예술인 권리 보장법에서 권리 보장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올해 9월에 이제 법 시행이 됐고 이제 문체부에서 오늘 어제 기사 보니까 12월에 공모 과정을 거쳐서 내년 1월에 이제 구성된다고 하고 국회에 알아보니까 운영 예산이 2억 100만 원 정도로 넘어갔대요. 그래서 이제 예결의 의결 과정 거치면 아마 내년부터 이제 권리보장위원회는 시작될 것 같고 기억사업은 이 권리보장위원회에서 이제 이행업 추진단 업무를 이어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다음 지금 맨 위에 있는 피해자 명예회복과 이제 피해 보상이 오늘 이제 얘기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잘은 못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부나 정부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고 현장의 지지가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피해자 명예회복과 어떤 기억 사업에 조심스러움이랄까 어려움이라는 과정도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얘기를 좀 이제 드리고 싶은데 57쪽에 보시면 이행업 진상조사위원회는 27년 7월 31일에 시작돼서 18년 6월 30일에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행업 추진단이 후속 조치 담당을 하게 되는데 첫 회의가 18년 8월 20일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당시에 가장 그 이행업 추진단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책임자 처벌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진통을 거쳐서 18년 12월 마지막 날에 이제 그 마무리가 됐습니다. 징계 문제가 이제 기관별 징계 문제가 마무리가 되어서 사진에 보시면은 이제 문체부가 이제 그 장관 이하 산하기관장 분들이 이 문제를 발표하고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 이행업 추진단의 과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기관별 제도 개선 과제를 이행하는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 등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습니다. 제도 개선 과제는 뭐 별도로 이제 이행업 추진단 백서가 발간돼서 이제 배포되는 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사회적 기억 사업이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아르코를 예를 들면 아르코는 19년도 7월 19일 날 위원장님께서 피해자들과 만나서 이제 공개 사과를 해주셨죠. 근데 이때 물론 이제 모든 피해자들 모든 사건들을 다 하면 좋지만 이제 저희가 이행업 추진단 회의에서 처음에 얘기됐던 게 5개 사건 정도를 해보자 혹은 3개 사건 정도를 해보자 하다가 서로가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한 가지 사건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것을 기준을 가지고서 점차 확대해 가자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극계의 팝업쇼터 사건을 이제 대표 사례로 선정해서 그 사건에 대한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 사업을 하게 됐고요. 아르코에서 위원장님이 공개 사과해 주신 것이 19년도 7월 19일이었고 그해 박양호 장관님이 19년 12월 2일에 사건 현장인 팝업쇼터 사건 현장인 시어터 카페에 직접 오셔서 그 여기 보시면은 팝업쇼터 공개 사과 이후라는 주제로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 사업을 시작하며 라는 주제로 장관께서 직접 오셔서
여기 58쪽에 있습니다. 직접 보시면은 직접 사과하고 사회적 기억 사업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19년도죠. 이때 당시 국회에서 그 문재인 정부 때 정부 문체부에서 예산을 올렸지만 사회적 기억 사업이죠. 예산을 올렸지만 기재부에서 예산 반영을 거절했고요. 국회에서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억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에서 이행협 추진단에서 했던 거는 이제 우선 없는 예산에서 그렇다면 사회적 기업을 해가기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을 하자. 그렇게 해서 진행이 그해 20년에 진행이 돼서 이제 그해 이제 논의해서 발주하고 연말 지나서 결과 보고서가 59쪽에 보면은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결과 보고서가 나오게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그해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은 없었습니다. 별도 예산은 없었고 이걸 가지고 이행협 추진단은 주로 제도 기관별 제도 개선 공고 이행 쪽으로 많이 갔고 피해자들은 이제 민사소송이 이 시기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배보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게 되고 이행협 추진단에서는 그때 이제 얘기됐던 게 그럼 정부 차원에서 배보상을 하려면 어떤 근거가 좀 필요한데 법적 근거도 없고 소송도 결과가 안 나온 상황. 그래서 제 기억에 그때는 적어도 고등법원 판결 정도 나오면 그걸 가지고서 배보상을 논의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 정도 얘기됐는데 지금 민사소송이 거의 논의가 거의 대부분 사건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사실은 배보상을 논의해 볼 수 있는 시점은 됐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그해 2020년에 또 역시 사회적 기억 사업 예산은 통과가 되지 않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신 59쪽에 21년에 11월 3일에 이 연구 보고서 나온 걸 가지고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 회복과 문화예술 표현자의 주관 추진을 위한 토론회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문화예술 주관 사업이 사회적 기억 사업을 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좀 생생한데요. 60쪽 보시면 이걸 가지고 이제 문체부에서 올렸는데 역시 또 기재부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종환 당시 문체위원장이 직접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 그러니까 이 예산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문체위 진행 안 하겠다고 해서 문체위가 스탑됐습니다 이때. 결국은 이제 못 넣었어요. 20년에도 못 넣었고 현장의 지지도 사실 별로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보시면 60쪽에 보면 사회적 기억 사업이 여야 정쟁을 유발하는 사업이다라고 당시 야당의 반대가 있었고 여당도 더 이제 밀어붙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사회적 기억 사업 예산은 표류했습니다. 61쪽 보시면 그때 당시에 그럼 어떤 내용이 사회적 기억 사업 예산안에 들어갔었느냐 이거는 이제 문체부하고 이행추진단 직접 논의해서 넣은 건데 이거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사회적 사업 필요성은 넘어가고요. 첫째는 표현의 자유 주관이라는 거 우리 문학 주관 사업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주일 정도 매년 정부가 주최하고 문화예술인들이 거의 이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표현의 자유 주관을 하자는 게 골자고요. 62쪽 보시면 그럼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 아까 이제 박현선 선생님께서 예술인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갖지 못했다라는 표현하셨는데 그거는 행정적 언어를 갖지 못했을 수는 있죠. 하지만 예술인들은 작품으로 자기를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러면은 예술인들이 공연, 전시, 출판, 영상 등 자신들이 해왔던 작업들로 자신에 대해서 자신들이 겪은 사건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우리가 이제 문화예술인들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블랙리스트 사건이 청와대 지시로 문체부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렇게 뭐 강요를 이기지 못한 사건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재벌 방지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단지 예술인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문체부 직원들도 있고 공공기관 직원들도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제 이 관료제도 안에서 이것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교육 혹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해 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것도 사업에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피해자 목소리를 아카이빙하는 거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학술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예술 현장의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서 자신들의 예술적 언어로 표현해서 표현의 자유를 확산해 갖고 이런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것들이 재발하지 않게, 더 나아가서는 단지 이제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가부장적 질서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표현의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얘기해 가자라는 방식으로 이 사업이 설계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안 한 것도 있고, 정부도 안 하고 국회도 관심 없고, 또는 이제 현장도 잘 몰라서일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힘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올해는 정부는 당연히 안 올렸고 국회는 당연히 관심이 없고, 뭐 이행추진단도 뭐 그런 상황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아무도 이것을 올해 통과시켜야 된다는 논의는 하지 않았고요. 그냥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황희 장관님이 요거 좀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에 황희 장관님 나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약속을 해라. 정부가 뭐 정권이 바뀌든 말든 문체부는 정부잖아요. 정부군은 앞으로 블랙리스트 사건 다시는 우리는 안 할 거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라는 거를 약속을 해달라라고 해서 연말에 얘기가 돼서 장관 간담회 때 장관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때 이제 베이징과 갔다 오셔서 좀 늦게 오시는 바람에 늦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약속을 하고 나간 거고, 그때 이제 오늘 같은 행사들을 어쨌든 하반기 한다는 약속이 이제 이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제 장관이 직접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 약속을, 근데 이제 보니까 주체 문체부가 빠져 있네요. 제가 이 진행 과정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문체부가 주체자로다가 이렇게 하라고 그때 약속한 거여서 문체부가 별도로 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아시겠지만은 윤석열차 사건이 벌어졌고요. 가수 이랑 사건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어떤 기사에서는 신블랙리스트 시대가 열렸다라는 기사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분들은 과거로 이미 돌아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 과거로 돌아갔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65쪽에 이 기사를 하나 가져왔어요. 문체부 간부는 조윤선에게 강곡한 건의서를 올렸다. 기사 읽어보시면 문체부 공무원들이 블랙리스트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들이 편지 쓴 내용이 나와요. 법정에도 공개됐거든요. 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이 보면은 참 어이없는 얘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체부 이분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시 이 시간으로 이제 돌아갈 수도 있고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는 공연 막자고 지원 끊고 1만 명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예술이 문체부 얘기해서 미안한데 예술계 피해 훨씬 크잖아요. 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블랙리스트 사건이 다시 돌아갔을 때 힘든 건 예술인들만은 아니다. 공공기관도 똑같고 문체부 직원도 똑같은 상황이다. 그럴 때 이게 과거로 돌아갔다고 말하는 게 좋은 건 아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말자라고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예술 현장이 가지고 있는 기억 책임의 이행의 문제도 중요하고, 공공기관별로 문체부 포함 각 기관의 기억 책임을 이행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 그 이유는 진상조사위가 사실 11개월 하면서 조사를 다 하지 못했거든요. 조사 중간에 중단됐고 제도 개선 사회적 기업으로 간 거예요. 사실은 그건 뭐냐면 진상조사위가 일종의 사회적 합의로서 더 조사를 안 한 거죠. 역으로 얘기하면 정부가 이 조사위원회와 합의했던 내용들이 깨진다라는 거는 그냥 진상조사가 다시 가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이상입니다.
네, 이양구 선생님께서 이야기 주신 내용들 잘 들었고요. 이양구 선생님께서는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업 사업이 제시된 배경과 그 진행 과정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요 경과들과 그리고 논의점들 좀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전체 피해 중에 한 6.4% 정도만 조사가 진행됐었기 때문에 나머지 사건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또 그 다뤄나갈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남아있는 부분도 또 한번 강조해 주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다섯 분 토론자분들께서 오늘 포럼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 주셨는데요. 지금 시간이 5시 29분이라 저희가 이제 자유롭게 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뭐 이제 발제해 주신 세 분이나 뭐 토론자분들 그리고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서 자유롭게 뭐 질의응답 같은 것들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오늘 발제하시거나 이제 토론문을 이제 이야기 주실 때 좀 더 덧붙일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간상 못하셨거나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제 이런 이야기 시간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잘 안 나오는데 아무래도 오늘 그 발제도 해주셨고 이제 토론자분들께서 이야기해 주신 내용도 이제 쫙 한번 들어봤는데 한상희 교수님께서 오늘 포럼 주제 관련해서 쭉 이야기가 진행돼 보니 좀 어떤 지점들 우리가 좀 더 논의해봐야 되는 어떤 중요한 지점이다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꼭 어려운 문제를 시키네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지금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데 참여연대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검찰 보고서 발간 사업이 있고요. 그의 세계라고 해서 그 사건, 그 검사, 그 두 개 합쳐가지고 그 뭐 그래서 이제 그의 세계 그렇게 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재밌는 게 변호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지금 그 저장해서 공개하고 있는 변호사 징계 기록입니다. 변호사 협회에서는 징계를 하면은 징계 기록을 2년 정도 내줬다가 지워버린다. 그런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평생 그걸 보관하고 있거든요. 틈만 나면은 전화가 와가지고 특히 선거 때쯤 되면은 그걸 좀 지워줄 수 없느냐, 지워주면 후원금 줄게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사실 진상규명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기록화되고 뭐 저는 그 기록이라는 게 그냥 글자로 되는 기록도 중요하지만은 구술의 기록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기록은 기록하는 자의 은술이지만은 구술로 나오는 것은 공동의 기억이기 집단 기억이기 때문에 더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집적되어서 모여 있다는 것 그것은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한 기억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현재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 조치이기도 하죠. 미래에 대한 우리의 그 삶의 지향점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그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논의가 나오듯이 개인의 차원에서 또는 그 단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회적 기억으로 집단 기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다시는 또 이제 그런 거죠. 그 이제 인권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제일 고민점이 뭐냐면은 인권은 국가로부터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국가 보고 보호해달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자가 당착성이 있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국가는 권력을 가진 국가고요. 뒤에서 말하는 국가는 우리들의 국가죠. 우리들의 목소리가 정말 모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포럼은 그걸 위한 하나의 그 출발점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참 많은 그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뭐 어쩔 수 없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목소리로서 힘으로서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일종의 연대를 통해서 싸워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구심점이 되어 주시면은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맞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그 토론자분들께서 오늘 이야기 진행하시면서 좀 더 덧붙이시고 싶은 이야기나 또 특히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들 없으신가요?
후원자분들 중에 그 사회적 기업 재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단체를 할 때 이제 조금 분분한 경우가 있는데 그게 공공의 기금으로 만들어져야 되는지 아니면은 철저히 사회적 모금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좀 분분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아 예, 저는 오늘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지만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지금 이제 민사소송이 끝나고 사실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상당히 많은 예술 현장 피해자분들이 사실 이렇게 돈 때문에 소송을 했던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뭐 상당한 이제 뭐 그 분들이 영화 쪽이든 뭐 문화인들 멤버들도 그렇고 다 이제 거의 뭐 기부를 많이 그 운동단체 쪽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뭐 그 시기라는 걸 떠나서 블랙리스트 계속 피해자 관련된 활동을 하자라는 마음을 모아서 지금 좀 준비 모임을 뭐 이양호 선생님도 참여하고 계시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좀 참여하는 구성원들과 좀 협의를 통해서 내년 정도에 만들려는 그런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뭐 장기적으로는 재단이 되고 뭐 재단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사단법인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뭐 피해자들이나 문화재 현장에서 블랙리스트 문제를 기억하고 이제 오늘 뭐 여러 패널들이 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단적 기억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힘든 이야기들을 꺼내는 게 뭐 제 경험으로는 뭐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뭐 계속 뭐 기관에게 요구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이 스스로 이제 자기들의 일들에 대한 주체성을 가지고 뭐 저희가 피해자이고 생존자이기도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이 또 앞으로의 문화예술계 생태계도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형식은 다양하게 뭐 열려져 있고 방법들을 좀 토론을 통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좀 발족을 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4.16 재단도 만들어지고요. 지금 그 다양한 그 진화위 같은 것 또는 과거사위원회 또는 뭐 군의무사위원회도 있고요. 상당히 많은 그런 그 반민 반관의 조직들이 만들어지면서 과거사들을 정리해 나가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더 입법의 형식이 되고 그리고 마지못해서 국가는 만드는 그런 형식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뭡니까 한 단계 나아가는 그런 그 디딤돌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입법을 위한 노력들 정말 해서 기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도 같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송 같은 것도 겉으로 보면은 개인적인 구제이긴 하지만은 그 소송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진실 관련 자료들을 축적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진술도 모여지고요.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소송을 보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적인 공감도 이루어내고 바로 그 때문에 그 사법 절차를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의제가 결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또는 법원은 가장 가시적인 국가기관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전술적인 선택 중에 하나로 그 동원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양우 선생님. 제가 조금 보태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기억한다고 할 때 이게 이제 제가 얘기했던 사회적 기억 사업은 국가나 공공기관을 주체로 하는 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조금 구분했으면 좋겠는 거는 예술 현장의 예술가 개인이나 예술 현장 예술 단체들이 이제 당사자로서 기억해서 이제 민간인의 기억이라고 표현하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당연히 필요하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조사 이후에 왔던 거는 이 블랙리스트 실행을 했던 주체로서 국가기관은 스스로 자기 반성 차원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것을 기억해 갈 것인가. 그래서 이거는 조금은 결이 다른 거라는 말씀을 좀. 그래서 이거는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둘 다 가야 되는 문제다. 그리고 저는 국가기관이 책임기관으로서 스스로 어떻게 기억의 주체로 가도록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를 말씀드렸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사회적 기억 보존하는 방식 중에 예술이 역사적으로 해왔었던 것이 뭐 대표적으로
어떤 뭐 추모비라든가 아니면 박물관이라든가 어떤 방식으로라든 그것이 어떤 구술사의 어떤 자료로서만 그냥 보존되는 것이 아닌 그 대중이 꾸준히 와서 이것에 대한 것들을 환기할 수 있는 공간들이나 아니면 장소성을 유지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사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중의 인정 그리고 대중의 지지 그리고 관심이 어떤 그냥 하나의 사회적 이슈로서 그냥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막는 그런 그 보존의 기능들도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박물관의 기능도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점점 좀 앞으로의 어떤 구상들을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사회적 상징으로서 남길 수 있고 단순히 자료로서만 가지고 있지 않고 뭐 무언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예술로서 승화할 수 있는지도 좀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 중에 그 플로어 쪽에서 혹시 추가로 의견 주시고 싶으시거나 뭐 이렇게 질문하실 분 계시면 이야기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와, 다른 이야기로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있으신가요? 네, 아직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이제 하나 이제 뭐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그 자꾸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제 주변에서도 이제 궁금해하는 게 있어서 이 자리에 빌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어쨌든 아까 이양근 선생님이 말미에 이야기 주셨지만은 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기도 하고 이게 블랙리스트 피해자분들이 거의 만 명 단위에 이제 육박하는 문제가 있고 그에 따라 이제 피해자분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뭐 단체가 됐든 뭐 개인 단위가 됐든지 간에요. 근데 진상조사위를 통해 가지고 그 이제 이런 조사가 진행된 게 10%도 안 되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기업 사업을 한다는 것이 이 방치된 부분에 대한 어떤 진상조사를 다시 해나가는 것의 차원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진상조사는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은 아니니까 그냥 구술체록 이런 아카이빙이라도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은 배상보상 문제, 국가의 배상보상 문제를 이런 아카이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좀 명예회복의 문제도 있으니까 피해 회복에 있어서 이런 국가의 뭐 책임을 묻는 배보상 문제까지 가기 위하여 이런 전 단계로서 이런 사회적 기업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게 막 다 얼기설기 엉키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사회적 기업 사업이 단순히 그냥 아카이빙으로서의 역할로서 우리가 그냥 바라보면 되는 것인지 이것이 차후에 이제 또 다른 이제 긍정적인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기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좀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진상조사위가 11개월을 갔거든요. 근데 이제 17년도에 예산이 국회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 진상조사위는 조기 종료가 된 거예요. 조기 종료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조사하다 만 거잖아요. 조사가 계속되면 계속해서 책임자들이 나오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 현직에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한다는 거는 처벌한다는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와 부담은 엄청난 거죠. 저쪽에 두려움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 쪽에서 보면 현장에서 보면 조사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사를 했는데 덮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기억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중간 지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해를 인정받고 회복되고 이런 것과 그래서 이제 문체부 너무 디테일한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문체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쉽게 해서 추가 진상 규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전제 혹은 그러니까 피해자들 회복되는 거는 동의하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명분으로 추가 진상규명이 들어오는 것은 극도로 방어하고 싶은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그냥 솔직한 상황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이제 망각으로 가는지 기억으로 가는지 이거는 힘의 문제죠. 아까 한상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기억의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어쨌든 진상규명되신 분들이라도 명예회복과 어떤 기업 계속 지속적으로 치유회복의 길을 가고, 또 어제 영진이에서 보고서 나왔잖아요. 피해 인정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정부의 입장에서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추가 진상규명은 아니어도 이미 나와 있는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피해 인정을 하는 것까지는 큰 부담은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인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는 자료까지 다 들여다보는 완전한 진상규명이 가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반대로 아까 한상희 선생님 얘기했지만 문화예술계에도 이 사건이 잊혀지기를 원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날 그냥 없었던 사건처럼 덮어지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사회적 기억은 그래서 유동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좀 시간이, 생각할 시간이 혹시 조금 생기셨나요? 혹시 플로어 쪽에서 혹시 질의하고 싶으시거나 의견 주실 분 있으신가요? 예, 뭐 플로어 쪽에서는 이제 지금은 없는 것 같고, 그럼 지금 저 시간이 한 5시 45분이라 한 15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오늘 그 발제해 주신 한상희 교수님이나 다른 토론자분들께서 혹시 오늘 나온 이야기들 관련해서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더 해 주실 내용들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넘어가셔도 되고요. 인데요. 사실 배상은 이제는 섬일시효가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는 배상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러니까 국가가 의지가 있다면 국가가 섬일시효 주장만 안 하면 됩니다. 법정에서 섬일시효는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으면 그건 넘어가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치력이 필요한 거죠. 또는 보상의 경우에는 국가가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역시 정치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진상조사, 국정원 자료들을 들여다보는 것 역시 힘의 문제인 것이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우리들의 힘을 모으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고, 바로 그 속에서 집단 기억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집단 기억이라는 게 집단 기억이 먼저 있고 정치 투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투쟁 과정에서 집단 기억이 형성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기억의 정치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자면은, 저는 그 뭡니까, 민주화 보상,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명예회복 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그래 오늘 그 뭡니까 임기가 이제 두 달 남았는데 오늘 판공비 받았습니다. 근데 4년 동안 회의를 세 번밖에 안 한 그 아무 의미 없는 건데요. 이런 기구들도 존재하고 있는데. 정말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헌정사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거든요. 국가가 정말 그러니까 가장 그 국민들 삶의 깊숙한 부분에까지 그 손길을 미친 그런 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그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적어도 제대로 된 국가라면, 정상 국가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아주 과민할 정도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은 그는 맞습니다. 뭐 지금 있는 정부든 그 다음 정부든 뭐 어떤 형식으로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그런 입법 투쟁을 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 이제 서울시 인권위원장하면서 심심풀이 아니 그냥 지나가는 길로 한번 던져봤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인권 표지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인권 신장을 있었던 사건 현장 또는 인권의 침해가 있었던 사건 현장, 예를 들어서 용산 참사 뭐 이런데, 그런데 이제 요구만한 그 규모의 표지판을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다는데,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그런 게 있느냐고 물어봤더만은 아직은 없는데 달아야 됩니까? 라고 묻길래 달아야 됩니다 그랬더만은 어떻게 어디다 달아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답을 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그 가시적인 움직임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거 하나 있고 없고는 큰 차이죠. 그런 작업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혹시 또 추가로 이야기 주실 선생님도 안 계신가요? 아, 예, 남아 선생님. 네, 저 여러 가지 기억
사업 관련해서도 이제 많은 말씀 해주시고 계시고, 저도 이제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계속 앞서서 말한 것처럼 창작자들이 어떻게 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는 44페이지에 제가 아까 설명을 좀 못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전시 두 번째를 준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블랙리스트 작동 구조에 따른 자기검열 구조 파악이라고 이제 좀 연구를 나름대로는 좀 작은 연구를 좀 해봤었어요. 이게 왜 필요하다 생각하냐면, 결국 블랙리스트 작동 구조 안에선 지원 사업이 있고, 그 지원 사업에 어떤 활동하는 사람들은 저희 청년 예술가들이 가장 많잖아요. 이 청년 예술가들과 어떻게 공감할 수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구조화되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이거를 좀 작업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것들이 이제 저희 예술가들 안에서는 좀 많은 생각들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거시적인 담론도 되게 중요하지만 밑에서 저희 예술 청년 예술가들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이거에 대한 토론 과 얘기를 했던 기억들도 되게 좋았거든요. 저는 이것을 좀 출발로 해서 저는 다시 지금 이번 주에 저희 동료들이랑 또 다시 라운드 테이블 하나 진행하는데, 그때는 심의 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좀 라운드 테이블을 좀 진행해 보려고 그래요. 다원 예술 동료 심사제의 폐해가 있었던 것들을 기반으로 이것들이 또 다른 방향으로 조금 더 나은 어떤 설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모색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의 자리가 계속해서 이제 누구만 알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들만 공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확산될 수 있게 어떤 밀도라든지 전달력이 있어서 조금 더 많은 방식이 좀 다각화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홍보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더 이야기 주실 분들께서 안 계신 것 같은데 오늘 그러면 포럼은 이쯤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뭐 이견들 없으시면은 오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사회적 기억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오늘의 자리를 마치고요. 평일 오후에 이렇게 귀한 걸음해 주신 많은 분들 오랜 시간 이렇게 또 있어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포럼 녹화분은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유튜브에 조만간에 편집이 돼서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뭐 오늘 자리에 못 오셨거나 오늘 자리에 오셨어도 뭐 주요 내용들을 좀 다시 보고 싶은 분들은 저희 기관 유튜브에서 차후에 다시 한번 열람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논의들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 정책의 실현과 지속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